안녕하세요. 필름 로그 백경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회용 필름 카메라가 지닌 가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는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어디서든 손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렌즈의 화각이나 색감 구현을 위한 품질을 논하기 전에 적어도 사진은 찍을 수 있죠. 하지만 1980년대까지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각자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고, 카메라가 아예 없는 집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신혼여행이나 아이의 졸업식을 사진으로 남길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누군가에게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회용 카메라가 등장한 이후에 필름 위드 렌즈라는 당시 후지필름의 슬로건처럼 필름 가격 정도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된 거죠. 우리에게 익숙한 플라스틱 바디의 일회용 카메라는 1986년 일본 후지사에서 가장 먼저 개발했습니다. 플라스틱 재질이다 보니 대량 생산이 가능했고, 필름 가격 정도로 구입이 가능했습니다. 모델명은 우츠론 데스였는데 현재도 퀵스냅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35mm 필름을 기반으로 작고 가볍게 만들어진 이 카메라는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이듬해 코닥에서도 플라스틱 바디로 된 일회용 카메라를 출시하지만 당시 코닥이 선택한 필름 포맷은 35mm보다 작은 110 포맷 필름이었죠. 하지만 이는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했고, 1988년 결국 코닥도 후지와 동일하게 필름 포맷을 35mm로 변경하며 플링 35라는 모델을 출시합니다. 현재는 펀세이버라는 이름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후지와 코닥을 통해 일회용 카메라가 등장하자 코니카, 캐논, 니콘, 아그파 등도 앞다투어 일회용 카메라를 출시했습니다. 그만큼 당시 사람들에게 일회용 필름 카메라가 매우 혁신적이며 필요한 제품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80년대 일회용 필름 카메라가 지녔던 의미가 현재 사회에서도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모두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누구나 필름 카메라를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필름 사진을 경험해보고 싶어도 10만 원대부터 100만 원대까지 너무나 다양한 필름 카메라 중에서 내가 시작해야 할 카메라를 선택하는 것은 꽤나 막막합니다. 하지만 일회용 필름 카메라는 이 시대에서 누구나 부담 없이 필름을 경험해볼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를 몇 번 사용해보다가 아쉬운 점이 생긴다면 바로 그 부분을 갖춘 필름 카메라가 나에게 맞는 카메라이겠죠.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회용 카메라는 참으로 기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제외하고요. 바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일회용품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의외로 일회용 카메라의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1949년 포토팩이 출시한 세계 최초의 일회용 카메라입니다. 사실 후지필름이 86년도에 플라스틱 바디의 일회용 카메라를 만들기 전에 포토팩은 박스 종이 재질의 일회용 카메라를 출시합니다. 총 8컷 촬영이 가능했던 이 카메라는 매일 박스 카메라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카메라를 다 찍고 카메라 뒷면에 우리 집 주소를 적은 뒤 우측탱으로 넣으면 그 주소로 사진을 보내주었기 때문입니다. 포토팩은 고객에게 사진을 보내주고 카메라에는 다시 새로운 필름을 감아서 판매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회용이지만 카메라는 일회용이 아니었던 컨셉이었던 거죠. 필름 로그의 업사이클 카메라는 약 70년 전 포토팩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응용한 캠페인입니다. 더 나아가 다양한 필름을 새롭게 장착해서 본래의 가치보다 그 성능을 더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회용 카메라는 결국 현상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회용으로 끝날지 그 가치를 이어갈지는 결국 현상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이번 클래스에서 사용할 DDP 에디션 카메라는 코닥 펀세이버를 기반으로 한 일회용 카메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이 카메라를 다 찍고 필름 로그에 돌려주시면 현상 스캔, 디지털 밀착 인화를 해드린 뒤 카메라 바디는 또 다른 DDP 에디션인 업사이클 카메라로 재탄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는 다시 DDP로 돌아와 DDP 아트샵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카메라를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께서는 일회용 카메라가 업사이클링되는 의미 있는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DDP 에디션 카메라가 업사이클 되어서 다시 이곳에서 그 역할을 할지 벌써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회용 필름 카메라가 지닌 가치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디지털 사진 작가에게 필름 카메라란 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